안녕하세요. 팀 민물집보 필업의 발표를 맡게 된 필사건 이지호입니다. 저희 팀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왜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 그리고 연간 매출액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신 것 같이 크리에이터의 수와 연간 매출액의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시장이 규모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튜브 추천 시스템은 시청자를 위한 영상 추천 시스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추천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보신 것 같이 이는 단순한 모든 영상들의 총 조회수에 따른 것이고, 직접적인 추천 시스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기인해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의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장 채널에 어울리고 수익성이 높은 컨텐츠가 무엇일지에 대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용하게 될 데이터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입니다. 연령, 국가, 노출 경로 등을 알려주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노출 경로, 특히 영상별 조회수 증가 테이블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또 유튜브 스튜디오를 크롤링하여 각 영상별로 시청자 수, 영상 길이, 그리고 영상 카테고리, 영상별 시청자 평균 체류 시간, 댓글 수 등을 이용해서 저희만의 데이터셋으로 가공해서 이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영상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콘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카테고리의 조합이나 합동 방송 등을 하였을 때더 좋은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예상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콘텐츠의 조합을 추천하는 것,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애자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고, 특히 모든 이가 이제 개발에 참가한다는 것에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회성 하부와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담당 스케줄링 그리고 진행 총괄, 강민수 하부가 프로그래밍 리더를 맡아 이제 개발 전반적인 측면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번 정도의 회의를 걸쳐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11월 8일 영상을 찍는 오늘 기준으로 이제 회의 모습과 회의록입니다. 오늘의 회의에선 이제 정기적인 미팅 날짜를 정하고 제안서 작성과 발표 자료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